네, 오늘 이사야 52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이 구약의 복음이 가득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장장마다 있는데 오늘 52장, 53장에도 이 복음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깨일지어다. 이 육신의 잠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잠잔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잠이 아니고 영적인 잠, 죽어있다는 말입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분별을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깨일지어다 라고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 다섯 가지의 명령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창조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이 안 되죠. 방금까지 실려온 그 침상이에요. 5분지 10분 전까지.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는 그 명령 안에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하는 능력이 그 말씀과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우리가 억지로 지켜야 될 그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능력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깰지어다. 어떻게 깨어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깨어 일어나는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영적 감각을 깨워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하고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모든 명령은 다 우리들에게 복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록들입니다. 내가 억지로 해야 될 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일지어다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어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받아주시길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성령과 보혈로만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일지어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창조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죄 용서함은 시작입니다. 풍성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감각을 깨워주시는 것. 그래서 이 깨일지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죠. 영혼의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잠잘 때는 잘 모르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제 깨어나면은 이제 모든 세계를 인지를 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영적인 갈망이 생기겠어. 말씀을 찾게 되고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고 죄가 싫어지게 되고 아 이건 죄야 이건 나빠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으로 영적 감각이 임하여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힘도 무능력은 바로 죄의 그 모습입니다. 범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창조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베푸실 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죠?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새 힘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능력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정욕을 이기게 되고 유혹을 거절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도 힘이에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도 힘이에요. 그리고 전도한다는 것도 힘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죠?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힘이 들어 역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체성을 말합니다. 신분을 말합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수치스러운 신분은 잊어버리고 옛사람은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정체성,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옷을 주시면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신분을 주시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죄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버릴지어다. 이것은요, 어둡고 비참한 삶에서 회복을 하라는 말씀이죠. 지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줄, 죄의 줄, 중독의 줄,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줄로 묶어 끌어갑니다. 죄의 줄이죠. 생각과 마음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악한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죄를 좋아하게 만들어버리죠. 정죄감으로 끌어갑니다. 이런 온갖 이 사탄의 줄을 끊어버릴지어다.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중독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고 우울증 공황장애도 사라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두려움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물은 풍성합니다. 영혼의 구원이 삶의 회복으로 확장이 됩니다. 처음에 영혼의 회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혈로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났지만 이제 그것이 생각에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말로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으로 점점 확장이 돼서 이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온갖 나쁜 생각의 줄들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성령의 인도에 인도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주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5절 6절에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통로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죠? 걸어라.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베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죠. 은과 금보다 더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그 풍성함을 알고 사용하시길 바래요. 다윗도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던질 때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이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내 입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 입술에 권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죠. 예수 이름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원수 마귀를 물리치죠. 그리고 이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7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기도 선포죠.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선포된 왕의 명령이 빠른 파발마를 타고 127도 페르시아의 온 지방으로 선포가 됐죠.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제 불임절이죠. 유다인들은 이제 스스로 싸워라 하면서 왕의 명령으로 어인이 찍어져서 공포가 됩니다. 그 공포가 전달되는 곳곳마다 유다인들이 살아나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죄는 용서가 되었다. 모든 저주도 예수 이름으로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나의 복이 되었다라고 복음이 공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들의 병이 치료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들의 모든 저주가 이미 용서가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의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도 예수님 안에는 이미 해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나쁜 일의 배후에는 반드시 원수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공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그렇게 7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쁜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치하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내 마음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여기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따라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 평화를 공포한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구원을 공포한다. 자, 그래서 전도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래서 산을 넘는다 그러죠. 자,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와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선포했죠. 저 공산주의의 산을 넘어서 중국과 북한에 복음을 전포했죠.
자, 바울은 수많은 산,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넘어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파할 때 어려움, 장애물, 낯설음, 자, 부담들, 그 모든 것 넘어갈 수 있는 힘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53장으로 가겠습니다. 53장에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에 이렇게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에 그분은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아름다운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할 수 있게 되죠. 우리와 함께 낮아짐으로 우리를 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을 하는데 핸드폰은 4V, 5V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집에 있는 보통 전기는 220V, 밖에 있는 고압선에는 3300V, 높은 전압이 흐르고 있는데 이 높은 고압을 이 핸드폰으로 넣어버리면 핸드폰이 터져버리죠. 높이 계신 하늘의 하나님의 그 능력 그대로 우리에게 만일 오셨다면 그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겁니다.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이 혈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질고를 아시고 담당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는 거죠.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아니하였다. 사절에 다 계속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수치, 고통, 멸시, 그 모든 간거는 다 우리들의 받을 멸시, 우리들이 받을 질고 고통, 괴로움을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담당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담당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담당할 멸시는 이제 없습니다. 십자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의로움과 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교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럽고 나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어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넘어오고 이 새벽에도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다 십자가로 넘어가 버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우리는 다 그렇댕했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다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담당이 된 것이다. 7절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잠잠히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8절에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진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자, 이 새벽에 거룩한 교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괴로움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고통에 마음의 고통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고통을 이미 담당하셨음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길 바라고 이걸 이제 찬양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이 슬픔아, 내 인생의 이 아픔아, 내 인생의 이 무거운 괴로움아, 예수 이름으로, 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로 넘어갈지어다. 선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내 삶에 평강과 자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덮어 우리들의 삶에 평화와 치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새벽에도 또 평생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